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닛차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 이제 또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물론 이제 추석 연휴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5일간 지금 지속이 되는데, 바로 이제 시골에 내려가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한 초특가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SUV 차량을 준비했어요. 국민 SUV라고 불릴 만큼 인기가 굉장히 좋은 차량인데, 산타페, 소렌토 두 가지로 많이 나뉘어지죠. 오늘은 후자인 소렌토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최저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 차량 바로 보러 가실게요. 기아 자동차의 더뉴 소렌토 2.2 이륜 마스터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8년식 11만 7천 킬로 정도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부상에 누유 한 방울도 없이 관리가 굉장히 훌륭하고요. 일단 외관 상태부터 같이 살펴보실 텐데, 다크그레이 색상 차량답게 외관에 보여지는 스크래치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정말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넷,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관리 상태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에 전방 센서 들어가 있는 모습과 아래쪽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레이더 판까지 들어가져 있고요.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와 아래쪽 사고 안개 등 살펴보게 되시면은 연식이 좋은 모델이다 보니까 풀 LED가 적용이 되어져 있고요. 헤드라이트 컨디션도 백화나 습기, 스크래치 이런 부분 전혀 없고, 아래쪽 사고 안개 등도 굉장히 멋스럽게 들어간 모습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앞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네, 운전석 측면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사용감만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요거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앞쪽 휀더 쪽에 약간의 문콕 정도만 자리 잡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살펴보실 텐데, 타이어 트레드 한 70% 이상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휠 살펴보게 되면은 크롬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이드 쪽에 생채기는 자리 잡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 23년도 32주차에 나온 타이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한 80%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 휠 살펴보게 되면은 앞쪽에는 제가 생채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뒤쪽은 전반적으로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은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나 여성분들이 타시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후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뒤쪽 선팅지 울거나 찢어진 부분 당연히 없고요.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뒤쪽은 사용감조차도 보여지지 않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 마스터 등급의 차량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파워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트렁크 공간 살펴보시더라도 딱 이런 것만 봐도 전 차주분이 어떻게 관리를 했냐가 딱 보여지는 것 같아요. 실내 내장재 사용감 전혀 없고요, 이런 커버를 씌워놓고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아래쪽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5인승 모델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아래쪽에 킥과 공구가 알맞게 들어가져 있고요. 이쪽에 있는 버튼 이용해서 트렁크 닫아주시면 되고요, 원터치로 손쉽게 작동이 가능하고, 내려오면 아래쪽으로 후방 카메라 들어가져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후측방 센서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 깨져 있거나 습기가 차 있다라거나 하는 부분 전혀 없고요. 곧바로 조수석 쪽 측면부도 한번 살펴보실 텐데, 뒤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조수석 쪽에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문콕이 나면서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는데 지금 붙터치를 해놓은 모습이거든요. 이 부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곧바로 이열 공간 한번 살펴보실게요. 시트 컨디션은 브라운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사용감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고, 오염이나 이염, 찢어진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 바닥 매트도 전 차주분께서 코일 매트로 완벽하게 시공을 해놓으셨고요. 뒤쪽에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와 함께 수동 윈도우 커튼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과 트렁크, 2열 공간까지 보셨고요, 안쪽에 탑승을 해서 또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계기판상 경고등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앞쪽 키로수 11만 7,504km 주행했고요. 이어서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은 연식 키로수 대비 큰 사용감은 없지만 이쪽 이제 파워봉을 꼈던 자국만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핸들 우측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함께 좌측으로는 핸즈프리 볼륨 조절 기능이 들어가져 있고, 운전석 좌측으로는 전자동 메모리 시트와 함께 후측방 경보 센서, 차선 이탈 방지,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2채널
코너 블랙박스 카메라와 함께 유보 기능을 지원하는 하이패스 ECM 룸미러가 들어가져 있고요. 센터펜샷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져 있고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져 있는데 프로토 에어컨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서로 각기 다른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좌우 독립형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고 지금 시원한 바람도 굉장히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및 통풍 핸들 열선 기능까지 모두 들어가져 있고요. 기어 노브 따라서 라인 쭉 살펴보게 되면 실내 사용감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관리 상태 훌륭하고요. 기어 노브 뒤편으로 드라이빙 모드 설정할 수 있는 버튼, 오토 스탑,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까지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위쪽을 살펴보게 되시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요. 원터치로 손쉽게 작동이 가능하고 작동 시에도 잡소리, 오작동은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딱 탑승했을 때 담배 냄새나 불쾌한 냄새가 전혀 없기 때문에 비흡연자분들이나 여성분들 혹은 어린아이들을 태우시는 분들도 전혀 불편함 없이 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 내려서 엔진룸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지금 이렇게 엔진룸 앞에 나왔는데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약간의 소음은 들려주고 있긴 하지만 디젤 엔진 특유의 소리일 뿐 엔진 미션 컨디션 아무런 문제 없고요. 저희가 시운전 테스트까지 모두 마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세누유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2 하면은 8단 미션이 기본으로 적용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높은 연비와 정숙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많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총 정리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기아 자동차의 더뉴 소렌토 차량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금액 1,790만원에 나와있는데 파노라마 선루프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완전 무사고임을 감안하면 저렴한 금액대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성능 그렇고 영상 마지막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참고 부탁드리고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